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영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매운 맷떡을 한번 먹방을 해달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부산 범일동 맷떡 먹으러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저기 골목 안에 있는 네 가게가 먼저 범일동 맷떡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부산의 맷떡.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백종원의 3대 천왕도 나왔고요. 와, 벤츠도 왔다 갔고요.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백종원 세트로. 우리 백종원 세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맵게 주세요. 제일 맵게. 저희 한시영재가 매운맛 챌린지 저장 깨기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네. 아, 저희가 부산까지 왔어요. 부산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백종원 세트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죠. 그리고 만두하고 장난 아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매워서 팥빙수를 준다 그랬는데 제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떡볶이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그 떡볶이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풀피스 우유 안 먹어요. 취급하지 않습니다. 매울 때 필요한 거는 맹물. 맹물 마시면 돼요. 먹어보죠. 아, 근데 여기 맷떡 아, 괜찮네요. 맵긴 매워. 맵긴 매운데 좋아하는 맛이네. 저희 한시영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어묵 있죠. 아주 수준이 높아. 그지? 역시 어묵은 부산이야. 어묵은 진짜 부산이야. 매운데 정말 맛있게 맵습니다. 뭔가 맛이 좀 있는데요. 뭐야 이게? 이 매운 맛이 은근히 떡볶이랑 핵붙다가 좀 다른 좀 맛있게 엄청 감아도는 매운 맛이잖아. 혀를 감아도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무지만 들었는데 양념하고 어울리니까 너무 맛있다. 우리는 오뎅이를 안 먹습니다. 바로 넣습니다. 한시영재는 빡 없습니다. 뭐마 그럼 한시영재 빡 없어요. 양배추가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게 타이밍입니다. 양배추를 빨리 넣어서 터뜨리냐 아니면 마지막에 던져서 아삭하게 먹는 아삭하게 식감을 살려주냐. 이게 식감 살리는 거. 상당히 맛있어. 매운 거 먹을 때 너무 이상하게 매우면 싸움 날 때 있거든. 근데 이건 맛있게 막 기분이 좋아. 맛있게 맵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에 대한 매력이. 근데 이게 좀 계속 먹다 보니까 뒤에 좀 오네. 온다니까. 여러분들 뒤에 좀 옵니다. 뒤에 매운맛이 쫙 옵니다. 야, 오뎅국을 먹어봐. 뜨거운 거 먹으니까 더 매워. 씨. 자,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죠. 우동 숟가락에 양념과 양배추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시영재가 와, 맵대. 혓바닥이 지금 마비돼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맵떡은 뒤에 와 세게 온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부산 범일동 맵떡 여기 떡집에 와서 얼마나 매운지 한번 느껴봤고 아, 그리고 저희 한시 형제가 완떡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맵떡을 다 먹고 이제 나갈 건데요, 지나가다가 부산 시민분들이 부산 맵떡을 너무나 맛있게 즐기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매운지 한번 여쭤보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떡 먹으면 어때요? 아 너무 맵고 이래서 불나는 것 같아요. 자주 먹으러 오세요. 네, 가끔. 아니 이렇게 매운데도 자주 먹으러 오신다고요? 중독이 지금. 네, 중독입니다. 더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